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1% 이상의 강세 흐름을 가지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간밤에 S&P 500이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 이 가운데서 엔비디아와 테슬라 등이 급등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이러한 훈풍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모두 다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도 상승하는 업종이 훨씬 우세합니다. 조선주, 해운주, 그리고 방산 섹터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제약바이오주도 금리 인하 수혜 기대감으로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급락했던 반도체주가 오늘 일부 반등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승세가 얼마나 지속될지 여부일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정보 얻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 먼저 최효은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 2600선 도달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조금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코스피는 1% 넘게 상승세, 그리고 간밤에 시장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S&P 500이 무려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간밤에 보시다시피 1.7% 이상 상승하면서 5713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9월에 FOMC가 모두 마무리가 됐고 빅컷에 대한 환호를 사실 하루 건너뛰고 이렇게 했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정말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테슬라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테슬라의 주가가 7% 이상 급등 흐름을 보였고요. 간밤에 240달러 선을 넘어가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FMC가 50베이시스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한 이후로 경기 하강은 오겠지만은 그래도 소비가 이전보다 더 살아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왔고 완성차뿐만이 아니라 전기차와 같은 비싼 자동차도 이전보다는 더 잘 팔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아주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이벤트는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동결이었습니다. 약 2시간 전 즈음에 뱅크 오브 재팬 일본 은행 측에서는 금리를 동결했고요. 0.25%로 그대로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니케이 지수가 보시다시피 2% 이상의 급등 흐름을 보였고 37,900선에서 현재 구간에서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엔화에 대한 안도감이 또 컸던 것 같습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그대로 동결을 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지금보다 더 급격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안도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짜야 할까요?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이 경기 하강 국면인 것을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증권사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을 지금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물론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라라는 점에서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투자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의 주식을 사라 라는 말을 남긴 바 있는데요.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은 커피콩의 작황이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커피콩의 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예, 스타벅스는 당연히 싼 가격에 커피콩을 사들이게 될 테니까 스타벅스의 수익이 올라간다라는 이런 전체적인 사이클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스마트머니가 비순환 산업에 관심을 보일 때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함께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비순환 산업 쪽에 좀 거래 대금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최근에 포트폴리오를 조정했다라는 뉴스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애플의 비중은 줄이고 얼타뷰티와 같은 기업의 비중은 오히려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경기 둔화를 그대로 반영을 한 건데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강세를 보이는 산업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버크셔 해서웨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을 이 포트폴리오에 반영을 한 겁니다. 이 상승 사이클의 막바지에는 필수 소비재와 유틸리티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우리 시장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쪽으로 거래 대금이 크게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모멘텀과 함께 엮이게 된다면은 관련 기업들이 상승 탄력을 함께 가지고 가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우리 시장에서 LS 일렉트릭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과 같은 전력주 전선주들이 상승 흐름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보시다시피 CPI 지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력 쪽은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생산자 물가 지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기의 판매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생산 비용은 하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유틸리티 기업에 더욱더 관심을 둬야 되고 특히나 유틸리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배당 매력이 부각되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경기 하강에 있는 구간 그리고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유틸리티 기업에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을 둬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 증시 안에서는 전력기기 관련 기업들이 미국의 대선 후보들과 연결이 돼서 함께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결국에는 유틸리티 쪽으로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이 배경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데 당장 다음 주 그리고 내일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일단 다음 주에는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연준위원의 연설입니다. 물론 연준위원들은 계속해서 연설을 해왔습니다만 다음 주가 특히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FMC에서 50베이시스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고 도대체 왜 단행이 됐을까에 대한 그 클루를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연준 위원들의 연설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기류를 유지시켜줄 것으로 보인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함께 나오기도 했고요. 마이크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25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업황의 풍향계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주식시장의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실적 눈높이가 꽤나 높다는 점 그리고 한국 증시의 경우에는 환율 수 수혜를 받기 어려워서 한국의 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하다라는 의견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모멘텀들 함께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그널 이어서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다음 시그널로는 자율주행 관련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관련주들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율주행 하면 아직 상용화까지 좀 멀지 않았을까 좀 체감되지 않는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자동차 안에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자율주행 이제는 좀 상용화가 되면서 우리에게 체감으로 느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대중교통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내년도에 지역 맞춤형 교통약자 동행 자율주행 버스의 첫 선을 보이기로 했습니다. 이 첫 선을 보이는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자율주행 사업 3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지난해 12월에 심야 자율주행 버스를 운행한 바 있고요. 올 10월부터는 또 노약자와 경비원,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새벽에 운영하는 자율주행 버스를 선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3탄으로 이제 자율주행 사업에 나서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데이타임에도 탈 수 있는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처음으로 운행 지역을 이제 선정하게 됐는데 동대문구와 동작구, 서대문구로 세 곳이 선정이 됐고요. 지역 내 교통 단절과 노약자 다수 이용 지역 등을 고려해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자치구 지역 내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운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시가 운행비를 전액으로 지원하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력해서 함께 사업을 이어나가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각 자치구 첫 해 운영에 필요한 예산 4억 2천만 원씩을 제공하면서 총 12억 6천만 원을 지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걸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이 늘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도 또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자율주행은 우리의 고령화와도 깊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음 장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고령화에 따라서 자율주행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 또 체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관련 사고도 많이 발생해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기도 했었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제도적 또는 기술적 지원은 아직 미비한 상태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65세 이상 교통사고 건수가 4만 건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14% 증가하면서 해마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빨간색이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이고
빨간색이 전체 사고 건수인데 빨간색이 치솟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령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또 위험한 것이 좀 큰 사고가 난다라는 겁니다.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고 부상자가 또 작년 기준은 5만 6천여 명이었고요. 사망자도 745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년 대비 각각 13% 그리고 1% 넘게 늘어났다라는 것이 통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사고 사망자 수가 여기서 또 회색이고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빨간 선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 운전자들이 운전을 한다라는 게 조금 운전하는 것이 좀 위험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고령화 사회에서 운전을 마냥 못하게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보다 먼저 20년 먼저 고령화 사회를 맞은 일본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다음 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서포트카 제도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약 2년 전부터 서포트카 제도를 도입하면서 서포트카 전용 면허도 딸 수 있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서포트카는 고령 운전자가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자동차인데요.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자동차가 자동으로 멈추기도 하고 서행을 하거나 정지해 있을 때 과속 페달을 밟게 되면 또 차가 급가속하지 않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따라서 면허를 반납하는 대신 서포트카 한정 면허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러한 효과로 사고율도 2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으로 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 또 많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자율주행의 KT와 현대차 그룹의 시너지 기대감 때문이기도 합니다. KT 최대 주주로 현대차 그룹이 올라오게 됐는데 2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주식을 일부 매도 하게 되면서 2대 주주였던 현대차 그룹이 이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율주행과 6G의 협력 시너지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고요. 또 주력 협력 분야로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관련 통신 분야가 꼽히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잘 터지는 통신이 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런 협력이 앞으로 시너지를 낼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오늘 관련 기업들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론티어 장중에 5% 넘게 상승세 보이기도 했는데요. 센싱 카메라 공정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넥스트칩 역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를 주력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라이콤은 차량용 자율주행 라이더 핵심 부품 광증폭기를 생산한 기업인데 국내 최초로 국산 개발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모트렉스는 자율주행차와 스마트카 등의 필수 장치인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자율주행차 시장은 2023년까지 연평균 35%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업종입니다.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2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파이널샷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